받아보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60개월. 60개월이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TV 8040에 70개월 샀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엘레강스하다? 하차감. 하차감은 어때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 단점이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다른 수납 공간들이 없어요, 별로. 사실 6천이면 자기가 연비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하는데도 약간 신기해. 고급차 맞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생전 처음 들어봐요. 미국 자동차 매체인 모터트렌드에서 총 35대 차량 중 올해 SUV로 선정된 조선의 막한 바로 제네시스 GV70입니다. BMW X3나 벤츠 GLC와 같은 외제차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V70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구독자분이자 GV70 차주분을 만나러 강릉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거주 중인 김경환이라고 하고요. 그냥 평범한 가장입니다. 차량의 소개 좀 가볍게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GV70이라는 차량이고요.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 인테리어 내장 색깔은 디자인 셀렉션을 선택해서 세비아 레드 색상이라서 또 이렇게 빨간색 가죽으로 인테리어가 돼 있어서 젊은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옵션으로는 선루프, 그 다음에 아웃도어 패키지라고 해서 220V 전기 꼽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스포츠 패키지에다가 지금 디자인 셀렉션 1을 넣으신 거잖아요. 외부를 봤을 때 기본이 19인치 휠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이 휠 옵션이 1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네. 휠은 인치업을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인치가 커지면 연비가 떨어지고 승차감이 떨어진다, 그 대신 외관 멋스러워진다 라는 건데, 저는 사실 차가 더 작게 보이면 작게 보일수록 좋다라고 생각해서 GV70을 선택한 이유도 있거든요. 다른 SUV 차량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커 보이잖아요. 가족들이랑 다 타는 차 같단 말이야. 나만을 위한 차 같은 느낌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SUV는 타고 싶어. 그래서 저는 최대한 포지션도 낮고 작아 보이는 GV70을 선택한 거고, 19인치 휠 역시도 작아 보이는 느낌, 제 기준에 걸맞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했어요. 12.3인치 계기판인데. 아, 맞아요. 이거 옵션 추가하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이거는 파퓰러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GV70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웬만해서 다 넣지 않나 싶은 거거든요. 이거 안 넣으면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거 좀 계기판은 넣어줘야 돼요. 이거랑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랑 드라이빙 어시선트 1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파퓰러 패키지 1이거든요. 그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GV70을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신차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60개월. 60개월이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5% 이하면 저는 1년에 그 돈을 가지고 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그럼 이 차량 구매는 언제 하셨고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시나요? 구매한 지는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고요. 구매 가격은 6천만 원 전후. 그럼 이 차량을 구매하시고 나서 받아보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네, 받아보는 데까지는 4개월 정도 걸렸어요. 처음에는 3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수급 뭐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한 달 정도가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현재 총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시나요? 주행거리가 4,430km고요. 그럼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산타페 차량을 탔고요. 한 15년 넘었거든요. 산타페 거의 장인분이신데. 그렇죠. 산타페를 네. 엄청 오래 탔어요. 차가 다 거기서 거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주행 편의성이 확실히 달라졌더라고요. 에어백 뭐 몇 개 더 달리고 그런 거는 뭐 기본이고, 차 운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와, 차를 한 5년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사실 바뀌게 된 계기가 이 제네시스 차량이기도 해요. 그 전에는 그냥 이동수단으로서 뭐 충분하다, 근데 이걸 타보시고 나니까 차가 이렇게 행복감을 줄 수 있구나. 맞아요. 제네시스 GV70을 구매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큰 비용을 들여서 구매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외제차를 사야 될까? 전기차를 사야 될까? 제네시스를 사야 될까? 뭐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했었어요. 왜냐면 금액이 2천만원, 3천만원대였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차량이. 근데 6천만원 정도 차량이면 이제 선택폭이 확실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기사님 채널에 있는 다양한 차량들도 많이 보고 다른 분들 유튜브 채널 역시도 많이 봤어요. 근데 방금 아까 우리 처음 인트로에서
소개하셨잖아요. 네네. 미국 무슨 매체에서 1등, 2등 뭐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네시스 GV70 차량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차량을 리뷰했던 분들조차도 되게 우수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GV80과는 또 다른 차량. 그렇죠. 기존의 제네시스와는 또 다른 차량이라고 GV70만큼은 진짜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안 그래도 외제차는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좋다, 제네시스 GV70이다 라고 해서 구매를 하게 됐죠. 그러면 GV70이랑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가족용 차량이 아니라 저만 타는 차량을 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르쉐 박스터? 뭐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잖아요. 외제차는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어쨌든 그걸 생각했는데 골프백도 안 들어가고. 아마 통상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원하는 답변들은 이걸 거예요. 제네시스 GV70이랑 포르쉐 마칸이랑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마칸은 가성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GV70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아마 말하는 거를 원하셨을 거예요. 저는 마칸은 아예 생각하지 않은 건 이쁘기도 난 GV70이 더 이쁘고 에이스를 받든 뭘 하든 합리적인 선택은 이 GV70인데 저는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마칸은 아예 대상이 아니었고요. 사실 마칸이 깡통이랑 7300 정도 하는데 옵션 조금 내가 원하는 거 넣으면 거의 1억 3천이에요. 사실상 가격에서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긴 그렇죠. 하죠. 제네시스 GV70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의 장점은 뒤에가 빵빵하고 둥글둥글한 느낌의 매력적인 디자인. 그 다음 두 번째는 제네시스 브랜드 마크. 두 가지. 끝! 두 가지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진짜 끝이에요. SUV 차량은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의 SUV는 좀 없지 않나? 라는 거. 저는 평상시에 원래 입고 다녔었던 옷이 냉장고 바지에 그냥 회색 티 이렇게 입고 다녔었거든요. 너무 후줄근하고 그러니까 차라도 좀 좋은 거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제네시스 마크 같은 게 좀 필요했고요. 기존 현대차에 비해서.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크 느낌도 좋았고. 친구들 보면 그래요. GV80 사지 왜 70 샀어? 뭐 이런 얘기. G90 사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거는 누가 봐도 제가 타고 내리면 아빠 차 같은 느낌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차량은 아니고 열심히 사는 애구나, 젊은 애구나 라는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GV70 사게 됐고,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차주님께서 스포티함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실내외에서 뭐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트렁크 라인에서부터 해가지고 뒤에 엉덩이 이렇게 빵빵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좋잖아요. 그거 그런 느낌. 후면 형부에 지금 머플러 있잖아요. 이게 스포츠 패키지가 안 들어가면 오각형 제네시스 마크 다운 형상 세로로 두 개 박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보다 저기도 이쁘지 않으세요? 훨씬 이뻐요. 디젤 사시면 히든 타입으로 머플러가 없어요. 저것도 휘발유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는 원래 세금적인 혜택을 보려면 디젤을 사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저 동그라미 때문에, 그다음 휘발유는 더 조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GV80은 되게 좀 각지고 남자다움이라면 GV70 살짝 둥글둥글하면서 여성미를 좀 강조한 느낌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GV70을 되게 이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특이한 점이 원래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측면에 펜더 부분에 방향지시등이 왼쪽에 나와 있거든요. 네. 두 줄이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GV70만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거 좀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쉬움으로 나오는 말 밋밋한 느낌이 좀 나요. 범퍼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것도 더 이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네. 디자인적인 요소만 봐도 스포츠 패키지가 좋은데 포피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가 이렇게 확 잘 잡힌대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런 것도 들어간다 그러고 해서 그거는 해자 옵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스포츠 패키지를 넣지 않으면 이게 포피 브레이크가 아니고 원피 브레이크가 들어가가지고. 네. 투피 아니에요? 원피에요. 원피. 진짜 원피여가지고 이게 욕을. 야, 그리고 차주님 제가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 시승을 했었거든요. 네. 이 실내 보고 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 너무 산티도 아니고 너무 과하지도 않아요. 엘레강스하다? 실내에도 이렇게 빨간색 이런 느낌 있는 것도 적당히. 만약 포르쉐였다면 진짜 새빨간 걸로 해도 정말 멋스럽겠지만 제네시스한테 그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적당히 들어가 있는 거는 30대인 입장에서 젊음을 표현하기에 나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보여주기에는 좋은 차지 않나. 그리고 이제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셔가지고 핸들만 해도 원래 럭비 공 형식이잖아요. 맞아. 그거보다 이게 이쁘지. 그렇죠. 3 스포크가 그렇죠. 확실히 느낌 있어요. 맞아요. 훨씬 나요. 네. 실내 앰비언트 밤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기존의 차량은 앰비언트가 없고 스타리아도 앰비언트가 없어요. 근데 이 앰비언트가 있어가지고 여자친구랑 있을 때나 뭐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아지거나 뭐 그런 걸 몰라서 사실 남자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차주님 이게 2.5 터보 모델이잖아요. 지금 304마력에 43토크거든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출력에 대해서는 장점이 아니신가요? 이것도 역시나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평상시에 그렇게 막 밟고 다니는 타입이 아니라가지고 너무 빨라요. 대려 잘 나가기는 하는데 네, 너무 잘 나가요. 너무 잘 나가. 뭐 제가 제로백을 할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110km, 120km 이상 달리지를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차를 구매할 때는 그런 요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120, 130, 148km에 전혀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이런 드라이빙 느낌은 전혀 나쁘지 않다. 프리미엄 브랜드지만 블루엔즈가 어디든 있잖아요. 이 정비의 편의성은 뭐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블루엔즈가 많은 건 현대 모든 차량들의 다 장점이잖아요. 외제차 그렇죠. 대비 진짜 카페 가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 아니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왜 나는 스타리아 차주랑 아반떼 차주랑 같은 정비소에서 해야 되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블루엔즈 이 정도 있으면 된 것 같고 정비받을 일이 잘 없던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진 않습니다. 제네시스 G570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 단점이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화가 나진 않은데 네. 그냥 많다면 너무 많아. 아니 뭐가 많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하자면 차를 산다 하면 저는 스타리아 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LPG 가쁜 스타리아 맞아요. 완전히 다른 차잖아요. 근데 스타리아를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공간 크지, 차값 풀옵션이면 3500 정도면 되지, 조용하지, 연비 좋지, 공간 많이 들어가지, 사람 많이 실을 수 있지. 큰 냉장고랑 작은 냉장고 비교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사실 개념이 더 싼 값인데 큰 냉장고를 사지. 그래서 저는 큰 냉장고를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른 단점들인 거예요. 뭐 이건 수납 공간도 없어. 뭐 선글라스도 넣을 데가 없어서. 아 없어요? 여기, 네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뭔가 궁금했거든요. 네, 따로 이렇게 샀거든요. 네. 뭐 다른 수납 공간들이 없어요 별로. 그런다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해서 스타리아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차가 많은 분들이 웃기지만 너무 웃기지만 질문하시기도 하거든요. 제네시스 타면 주변 시선은 어때요? 하차감은 어때요? 저도 궁금합니다. 맞아요. 네.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차를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네. 6천만 원이면 일반 우리 직장 생활 해가지고 받는 월급으로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뭐. 제네시스는 일반적으로 그래도 사장님은 돼야 뭐 산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장님 아니신가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 이제 좀 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nope.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하차감, 승차감 이런 걸로 탄다라고 하면 제네시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인 시선에서 본다면 브랜드나 이런 것만 본다면 벤츠 차량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주님께서 적당한 하차감을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너무 하차감 있으면 안 되고 그 정도의 포지션을 원했는데 네. 하차감 따위는 없다. 아, 네 맞아요. 제가 원하는 포지션에는 맞아요. 그냥 열심히는 살았구나 제가. 사실상 제가 결론을 내려보면은 가격이 단점이 아닌가. 그렇죠. 사실상 지금 차주님께서 거의 6천 정도 내주고 구매하셨는데 맞아요. 사실 6천이면 그렇죠. 그래서 네. 차량 가격이 이게 얼토당토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차량 가격이 차라리 더 높던지 아예 그냥 1억대 차량으로 쫙 해서 제네시스는 진짜 고급 브랜드다 라는 거를 강조하던지 아니면 싸서 이제 네. 어디 오도 가도 못하게 하던지. 근데 지금 이 포지션은 뭐냐면 저 같은 쫄보를 위한 포지션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외제차 사기에는 뭔가 이 금액을 떠나서 부담스럽고 네. 네. AS나 이런 것도 걱정되고 그냥 쫄보들이 선택하는 게 제네시스 브랜드 아닌가? 너무 위험한 발언인가? 자기 디스니까요. 너무 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가격이 단점인 것 같아요. G570의 가장 확실한 단점은 연비 아닌가요? 제가 연비 신경 안 쓰고 야, 괜찮아 너 돈 조금 벌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연비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하는데도 기름이 딸더라고요. 신기해요. 약간 신기해. 신기한 차다. 네. 네. 다른 차 타다가 이 차를 타잖아요. 부담스러워. 내 동전이 떨어지는 게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연비가 진짜 안 좋구나. 일반 시내에서는 보통 몇 정도 나오세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사실 신경은 별로 안 쓰는데 7 정도 나오지 않나요? 고속도로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13, 14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센터페이지 쪽 보시면 기어 변속 다이얼이랑 내비게이션 조작 다이얼 요거는 불편하지 않으세요? 카페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모양을 누가 이렇게 똑같이 해놓냐 불편하게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큰 동그라미 미디어나 내비게이션이나 요 화면 조정하는 거잖아요. 주로 이 화면을 쓰고 드라이브 이거는 잘 안 쓰거든요. 후진하거나 전진하거나 주차할 때 그때 외에는 안 써서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이거는 뭐 그냥 쉽게 적응하면 되는 건데 왜 저런 단점을 느끼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 너무 와 되게 엄청 따지는구나. 아 역시 한국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는 것 같던데 제네시스의 커넥티드 예비라고 해가지고 멜론이나 지니를 해서 음악도 듣고 가사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가사로 보려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3,300원 비용이 들거든요 추가로. 근데 이게 끊겨요. 우리가 3G 핸드폰 쓰는 것처럼 이 기계의 성능이 떨어지는 건지 끊겨요. 이 커넥티드 앱 이 멜론을 연결 안 시키면 그런 현상이 없는데 멜론을 하면 뭐 기능을 하나 더 쓴다 이거지. 지금 내가 CPU가 과부하가 됐다는 이거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좀 느리고 제네시스 커넥티를 쓰면 내비게이션 조작하거나 할 때 약간의 굼뜬 형상이 있나요? 아니요 거예요. 그냥 맥걸리는 것처럼 멈춰버리는 거예요. 음악이 다음 걸로 넘어가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비도 멈추고 이것도 멈추고 나중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근 한 3주 동안 쓰면서 3번 정도 그 현상 겪었거든요. 그럼 껐다 켜야 돼. 아 컴퓨터 렉걸렸을 때 재부터 하는 것처럼 맞아요.
얘를 제일 차를 꼬딱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 이상하네요. 맞아요. 카페 가면 종종 그 얘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특별한 해결책은 아직 없어가지고 따라 부르던 노래도 잠깐 멈추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네, 다시 꼬딱해라. 그럼 제네시스니까 뭐 기능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하게 대단히 좋은 건 없더라고요. 왜냐? 네. 이 차랑 같이 산 차가 스타리아잖아요. 스타리아랑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조용한 거. 스타리아가 LPG 차량이에요. 그 다음에 그랜저 루블랑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이야. 얘가 아무리 휘발유 차량이라고 해도 걔네보다 조용하지 않아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조용한 거 따지면 전기차 사시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요거 새롭네요. 저는 이거 딱 받고 나서 제일 깜짝 놀랐던 게, 야 이게 고급차잖아. 고급차 맞아? 네. 고급차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쿵쾅거리고 뭐 몸이 막 들썩거리고, 이거는 뭐 기존의 08년식 산타페랑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야 이건 뭐 스타리아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되려 받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공간도 스타리아가 더 크고 조용한 걸 따져도 전기차라든지 기타 등등 걔네가 더 조용하고, 그렇다고 뭐 이 구성이나 이런 거 내비게이션이 더 좋다거나 아니면 키 조작하는 게 더 편하거나 뭐 이렇게 다이얼로 돌려서 기어를 조작하는 게 더 편하거나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기존 후륜 구동에서 전륜 구동으로 좀 바뀌었고 멀티링크가 이번에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너무 네. 좋아요. 엔진이 2.2 디젤, 2.5 가솔린, 3.5 가솔린, 후륜 구동, 4륜 구동 이렇게 있잖아요. 2.5 가솔린에 후륜 구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튜브라든지 카페에서 자료 조사를 해본 결과 사람들이 추천을 할 때는 역시 2.5 휘발유를 많이 추천하고요. 그게 가성비적으로도 그죠? 그렇죠. 근데 네. 본인들이 살 때는 연비나 이런 게 또 중요한가 봐요. 네. 본인들이 살 때는 디젤을 산다 그러더라고요. 추천은 가솔린을 해주고. 맞아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생전 처음 들어봐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는 2.5 휘발유를 선택했어요. 그분들의 꼬임에 넘어가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으니까. 네. 그럼 요즘 뭐 눈길 후륜인데 괜찮아요. 강남 이런 데 막 보면은 눈 많이 오는 날 좋은 외제차들 못 굴러가고 그렇죠. 막 그런 거 영상 많이 나오고 하는데, 강릉은 눈이 많이 오는 만큼 제설이 잘 되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차륜이 아닌 후륜 선택했습니다. G870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제가 아까 60개월 할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3%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할부 금리가 네. 월 100만 원 조금 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년 보험료는 제가 나이가 35인가 그렇거든요. 5인가 그런 거는 네, 사실 나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보험료는 한 70에서 8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내셨구나.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직원분이 하시는. 아, 네 직원분들이 네. 이렇게 네. 고지서 날라오면 네. 해주시고 하거나 하니까.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경은 별로 안 쓰는데 제가 엊그저께 여행 갔다 온 데가 경주 갔다 왔거든요. 왕복 키로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하니까 한 7만원 8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차주님께서 내가 이거는 써보니까 정말 좋다 추천해줄 만한 옵션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일단 HUD 있으니까 편해요. 좋아. 하이테크 패키지도 없었으면 아쉬웠을 것 같아. 썬루프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주님이 주행을 하고 다니실 때 주변의 반응 같은 건 어땠나요? 별 반응은 없는데 일단은 예쁘다 라는 거 네. 얘기하고요. 저희 집에 어떤 차 타냐면 그냥 아반떼 타려고 그러고 가성비 위주의 차량을 탔어요. 제가 이게 차를 사고 와서 제가 먼저 일주일에 한번 타보고 여동생한테 때도 일주일 한번 타보라 그랬어요. 일주일 타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갖고 오라 그랬어요. 안 갖고 오더라고요. 너무 그냥 좋은가 봐. 좋은가 봐. 티볼리 타거든요. 아, 티볼리 네. 타다가 이거 타니까 안 갖고 와. 좋긴 좋은가 봐요. 네. 네, 제네시스는 제네시스인가 봐요. 네,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장점과 단점을 너무 애매하게 모호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단점을 얘기하거나 그랬어요. 왜냐면 수납 공간 없는 걸 그걸 스타리아랑 비교하면 어쩌자는 거야. LPG 차량이랑 비교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차량을 사려고 하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차량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자랑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벤츠나 포르쉐 이런 걸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6천만 원을 드리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연비를 위주로 생각하면 전기차, 저는 전기차 충전하기 귀찮은데 그걸 왜 써, 뭐 기름값 없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네. GV70 타보니까요 기름 따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전기차는 하이브리드를 사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연비나 그런 거에 아무래도 많이 신경을 쓸 것 같다 라고 하면 전기차나 하다못해 하이브리드 차량을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은 아까도 말했듯이 GV70보다는 스타리아 같은 플레이세이드 같은 차량이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니까 포지션을 잘 맞게 구매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은 스타리아가 좋다. 아 그렇죠. 짱이다. 짱이다.
아 형님들 GV70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괜찮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차주 인터뷰에 출연하고 싶으신 많은 형님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댓글에 있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고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